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에 모이킹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대표적인 라이브 CD 칼리 리눅스가 또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으로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버전 같은 경우는 2021년 2년도 첫 번째 버전이고요. 쭉 살펴보면 2021년도 버전하고 아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메인 그 리눅스가 변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UI가 변했다기보다는 이제부터 이제 이 칼리 리눅스가 이 UI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요. 이게 사용자 편의성이나 그런 것들에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의견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래픽적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도구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뭐다 업데이트 버전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인 그런 도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테마나 그런 것들이 또 요번 버전에서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 좀 테마에 좀 재미를 붙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월페이퍼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그다음에 로그인, 그다음에 부팅을 할때 그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인스톨 그 테마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딱 봐도 멋있죠? 이런 테마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별 신경은 쓰지는 않는데, 아무튼 뭐 보기는 좋아요. 예, 뭔가 이렇게 좀 보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뭐 취약점 분석이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리눅스 라이브 CD에 비해서 딱 보면은 되게 좋죠. 되게 화려하고, 뭐 우분투 같은 경우나 민트 같은 거 보더라도 이렇게 화려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테마나 그런 것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팅을 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죠. 예, 뭔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좋아 보입니다. 예, 보기는 좋아 보인다. 예,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메뉴나 그런 것들이 섬세하게 좀 사용자 UI로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쉘 프론트 쪽 같은 경우에도 좀 사용자들이 일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아이콘이나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해골, 예, 해골, 해골, 심볼. 이렇게 하면 이제 루트 같은 경우에도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시연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아, 이거는 이제 해킹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심볼을요. 그래서 Z쉘 쪽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쉘이나 그런 것들을 변화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육하면서도 별 신경을 쓰지는 않는데, 아무튼 예, 좋아 보입니다. 예, 우선은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우저를 이제 작동을 했을 때, 우리가 파이어폭스 기준으로 또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칼리 리눅스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있죠. 페이지가 있어요. 다큐멘트 페이지하고, 특히 이제 칼리 툴즈가 정리되어 있는 요것이 되게 좋죠. 요 좋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화면이 바로 요런 것들을 이제 검색해서 바로 도구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난 뒤에 바로 브라우저로 켜시면은 한번 이런 화면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좀 편의성이 좋죠. 여러분들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바로 어떤 도구들에 대한 사용법들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 도구에 대한 그런 명령어들, 그다음에 도움말들, 그다음에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사실 칼리 리눅스 책을 볼 필요는 굳이 없죠. 칼리 리눅스 책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예전 버전으로 집필을 했지만은, 솔직히 이제 다큐멘트 쪽하고 툴즈에 있는 페이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도구에 대한 그런 사용법들은 충분히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킹 할때이 도구들을 다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 분석을 할 때, 이 칼리 리눅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쓸때 대기업에서 대량의 서버들을 점검을 할때 칼리 리눅스에 대한 그런 사용 장점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금융권이나 그런 데서도 이 칼리 리눅스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시나리오 모이킹이나 그런 프로젝트 할 때도 칼리 리눅스에 대한 편의성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써보세요. 많이 도구들을 많이 써보셔야만이 이게 실제 내가 업무할 때이 도구에 대해 나한테 맞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걸 체크를 하셔야지 무조건 안 써. 예, 그렇게 한다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리 에브리싱 이미지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이미지가 제공이 새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위에 상단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다운로드 get 칼리라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미지 형태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버추얼박스 형식의 어떤 가상머신 안에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형태, 요것을 많이 사용하죠. 보통요. 새로 설치하기보다는 뭐 용량이 조금 더 크게 잡히더라도 요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VM 버전, 그 다음에 암, 그 다음에 모바일, 클라우드, 컨테이너스 여러 가지들을 제공을 해준다. 이번에 라이브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에브리싱이라고 하는 iOS 파일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설명대로 보시면은 이 칼리에서 가지고 있는 툴즈, 약간 등록되어 있는 칼리 툴즈에 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디폴트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칼리스 다큐멘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또 설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도구들이 예전에는 좀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즘 페이지에서는 그냥 저장소에만 등록되어 있고 요즘 버전은 하나씩 하나씩 좀 설치해 나가면서 여러분들만의 또 이제 진단 이미지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수그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용량이 크다. 약한 9.4기가 최대. 이 정도의 용량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공유하기보다는 이제 토론토를 통해서 너무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제 뭐한 3.5기가 정도 되는데 너무나 크다. 이걸 다 하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토론토로만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SSH 같은 경우를 이제 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툴들이 있는데 이런 툴들 같은 경우는 별로 없죠. 예, 새로운 버전 별로 없는데 OSINT 같은 경우나 아니면 DNS 정보들, 아마도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는 그런 도구 중심으로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 서버나 그런 것들이 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아까 칼리스 다큐먼트에서 보시면은 그 많은 도구들 중에 그냥 일부인 것이죠.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포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영상을 제공할 때또제 강의에서는 최대한 요 새로운 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